네, 김선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오늘은 뭐가 궁금하실까요? 이번에 피해자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예. 교통사고로 척추함박골절 되셨는데, 예. 예전에 동일 부위를 다치신 적이 있으시대요. 예. 이번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를 또 다치신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보상받는 법, 보상금 받는 법좀 알려주시겠어요? 우선은 과거에 기왕 장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 다쳤을 때의 검사 영상 자료랑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검사 영상 자료랑 비교해서 지금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교통사고로 더안 좋아진 부분을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추가적인 어떤 후유장애를 평가해가지고 보상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존에 그 부위에 장애가, 후유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공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고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보상 받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판단은 주치의가 해주시는 건가요? 우선 주치의한테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어떤 그 다친 부위에 또 다쳤기 때문에 그 변형이라던가 이번 사고에 어떤 급성적으로 또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좀 확인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손해사정사들도 검사 영상 자료를 보면 더 뭐가 안 좋아졌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한번쯤 문의하셔서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게 좋죠. 예. 검사 영상 자료라는 게 엑스레이 영상을 말하는 건가요? 엑스레이 갖다가는 안 되고요. MRI 검사 영상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MRI 검사 영상을 보면 이게 급성적으로 또 뭔가 손상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알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로는 그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 4년 전에 영상 촬영했던 병원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예. 진료 기록은 어디서 구하나요? 의료법상 의무 기록의 보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이 만약에 폐업을 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진료본 환자분들의 의무 기록이 다 관할 보건소에 보관을 해요. 그래서 관할 보건소 확인하셔가지고 전화하신 다음에 방문하셔서 본인 의무 기록을 자료를 이제 구비하셔가지고 또 확인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내용이 디스크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예, 디스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디스크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척추 압박 골절, 그러니까 골절적인 거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연부조직 손상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골절 부분은 이제 그 찌그러져서 정확하게 그 상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찌그러지냐, 아니면은 주변에 뭐 다른 뼈가 같이 망가졌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연부조직인 추간판의 어떤 손상 부분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사고가 과거에 났다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계속 퇴행적인 요소가 계속 적용되거든요. 네. 그래서 근본의 사고에 의해서 더 악화됐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그 객관적 입증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퇴행적 요소는 더 적용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좀 알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있는 상급병원, 신경외과나 척추 전문 교수분들한테 좀 확인을 한번 좀 받는 게 좋죠. 그때 당시에 MRI랑 이번에 사고 나서 MRI랑 비교하면서 시간이 또 지났으니까 그랬을 때 퇴행적 요소가 어느 정도고 기존의 기왕장애가 어느 정도고 이번에 사고로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좀 필요해요. 정확하게 처리를 받으려면. 그래서 좀 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가 더 까다롭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골절은 딱 정해진 형태가 있지만 이 디스크는 골절 형태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말랑말랑한 디스크가 퇴행적으로 계속 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과거에 어떤 사고로서 이제 후유증이 있었고 그 부분에 기형증이 또 들어가고 이번에 사고로 더안 좋아진 외상적인 요소도 있고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요, 예. 이전에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기형증이나 퇴행성을 이야기하면서 예. 보상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어떤 디스크 진단 후유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나서 다쳤다. 뭐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기존에 어떤 후유증에 대한 부분 평가받았고, 이번에 또 사고가 나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정받는 게더좀 까다롭다고 볼수 있는 거고, 요번에 어떤 그냥 처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디스크에 대한 질환 진단이 이루어졌는데, 퇴행적 요소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간단하게 퇴행적 요소만 빼고, 그 다음에 외상 기여도만 평가해서 받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저희 영상에 디스크 질환 보상 문제에 대해 얘기했듯이, 외상 기여도가 얼마다. 요것만 평가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사항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사고가
얼마나 컸고 그 사고가 충격이 있어서 당사자분의 디스크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변호사님.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와 주세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수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